너만 잘 되면 돼, 너만 잘 되면 돼, 너만 있거든요. 그럼 그 친구가 욕심만 개발됐죠. 양심은 개발이 안 됐죠. 부모 모시려면요, 엄청 양심적이어야 됩니다. 웬만큼 양심적이어서는 못 모실걸요? 이해되시죠? 그럼 평소에 아이들의 영성진을 개발시켜 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할때 그게 안 먹힌다니까요? 뇌에 자극이 안 돼요. 자, 아이가요? 아이가 나쁜 친구 물건 훔쳐왔어요. 뭐라고 하실래요? 그러지 마!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이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고요. 이기에 아이의 양심을 한번 자극해 보죠. 이 물건 뺏긴, 잃어버린 친구 마음은 어떨까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. 말해보라고 하세요. 이 자극이 엄청나게 받습니다. 그러면요, 아이들은요, 그거 뭐안할것 같죠? 정색을 하고 해요, 갑자기. 그 친구는 이런 기분일 거야. 갑자기 자기 얘기. 그러면 우리가요, 한 아이의 양심을 이렇게 북돋아 줄수 있다는 건요, 이거 기적적인 체험입니다. 이게 모든 인문학의 결론이었는데, 그걸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, 또내 아이한테 적용해서, 아이가 올바로 살수 있게, 그런 인문학 실력을 사실은 키워주는 거죠. 영성지능을 개발해주는 거거든요.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, 교육에서.